그러니까 이 영상을 저도 지금 기자분들 보시는 영상을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요. 제가 자꾸 그랬어요.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?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처음에는 이 북 책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책을 내는 것에 방해받고 싶지가 않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예능으로 푼다는 것 자체를 왜 생각을 한 거지 회사는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죠. 예. 좀 오늘 영상을 다시 보니까 좀 그래도 많이 화를 낸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놀라기는 많이 놀랐다기보다는 이게 뭐 하는 수작이지? 네, 저는 나름의 이 책에 가는 제 여행은 그냥 일본에서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홍보도 안 했었고 그냥 우리 회사분들이 제 대표가 제 남동생이기도 하지만 저의 건강과 그걸 위해서 그냥 시작한 프로젝트라서 제가 그냥 10년을 하기로 한 거고 그냥 조용히 아는 사람만 알게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서요. 안테나가 빡 쓰긴 했어요.